위치 비스만 해도 좋습니다. 칼 또 하나 주나? 오. 그렇죠, 봐봐. 아!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할 때가 비었어. 어? 비었어? 왜 비었어? 잠깐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어? 잡고 이렇게 빼다가. 에잇! 일로와봐, 일로와봐. 많이 비었어? 보자봐. 일로와봐. 야, 야, 너 손에 칼. 빨리 가. 빨리 가. 어? 칼, 어? 칼. 칼? 많이 뺐어? 많이 뺐어? 어디 칼, 칼. 어느 칼에? 이사장님! 니가 이 칼에? 잠깐만. 일단 닦아봐야지. 이렇게 뺐어, 이렇게 뺐어. 많이 뺐어? 이렇게? 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진짜 장갑을 꼈는데 장갑 쓰였어? 그래도 장갑을 끼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렇습니다. 깊이 들고. 잠깐만, 잠깐만. 뭐? 여기 무슨 진액이 나오지? 아, 이거요? 어. 이거 다 그 나무 종류인데? 이게 뭐야? 무슨 진액이 나오는 거니? 뭔지 모르겠네. 괜찮은 건가? 여기 진액 나오는 거? 물어보시면. 여기! 여기 현지! 좀 불러봐봐. 여기가 원천 현지. 오! 소리. 오! 자, 파이즌. 어? 보이지? 파이징, 예스, 돈 터치. 돈 터치래요? 뭐야? 독일의 도. 야, 돈 터치래, 나 봐. 형. 독 발랐어. 예. Don't put it in. Catch ash. Ashes. 어. 아, 나도 이거 간지러운 게 이거. 늙어서 그런가? 왜 간지러워? 빽! 나갈게요. 일단 나와. 와, 장난이 아니다. 병만족이 잊고 있었던 사실 하나. 마야 생존 캠프에서 봤듯 야자 수입으로 집을 짓던 마야인들. 하지만 교육 과정을 무심히 지나친 병만족은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면서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알려줬잖아요. 뭐가 위험하고 뭐가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나무. 원주민들이 다 스승인 거죠. 자연은 비겁하게 갑자기 그러지 않아. 계속 암시를 줘. 계속. 계속 신호를 준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 적대적으로 변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거든요. 정글이 주는 또 다른 깨우침을 얻은 병만족. 정글은 결코 이유 없이 괴롭히지 않는다. 이제 정신을 추스르고 다시 한번 일어날 때입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거. 형, 우리 자리를 어디로 하려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다니고 지나자고 막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몇 명만 움직이고 몇 명은 그냥 불씨가 좀 있으면 그 냄새 때문에 벌레가 떨려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다가도 조그맣게 불을 피워. 제가 많이 생기잖아. 제가 생기면 그 제 뒤에 있잖아. 이런 거 다 올려주세요. 한번 더 하시면 한두 번이냐고 나올 테니까. 오케이. 너 잘한다, 칼질. 이제 상렬이 건축